요즘은 매일 새소리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새들이 정말 밤새도록 울어서 소리를 녹음해서 엄마한테 보내드렸더니 새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좋긴 좋은데 잠을 통못 자고 있습니다. 집에 후배가 놀러 오기로 해서 수플레 팬케이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전날 연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망했습니다. 원인은 머랭을 덜 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베이킹 파우더까지 넣었는데 대체 왜 안 부푸는 거니? 레몬을 넣으면 머랭이 좀더 쫀쫀해진다고 해서 레몬즙까지 넣었는데 망했죠. 이미 섞으면서 망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뭔가 반죽부터 바람 빠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반죽이 봉긋하게 솟아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망했음을 확신했죠. 일단 만들었으니 구워봅니다. 에스프레소 얼음을 얼려놓으면 아이스 라떼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정말 좋습니다. 찬 우유에 뜨거운 에스프레소 넣고 얼려둔 얼음을 넣으면 끝에 가서는 얼음이 녹으면서 라떼가 묽어지잖아요. 에스프레소를 얼려두고 찬 우유에 넣으면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간단 아이스 라떼 완성. 아끼는 접시를 꺼내 분위기를 내봅니다. 역시 뚜껑 열자마자 푹 꺼지네요. 팬케이크는 버터 메이플 시럽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집에서 컴퓨터 보고 자수 놓고 비즈공예를 많이 하다 보니 눈이 좀 피곤해서 베란다 앞에 자주 앉아 있곤 합니다. 망했어도 맛은 있네요. 수건은 귀찮아도 삶아 쓰는 편입니다. 사실 요즘 세제나 세탁기, 건조기가 좋아서 빨래를 삶을 필요는 없다는데, 삶아서 햇볕에 말리면 그 바삭한 느낌이 익숙하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해서 수건은 종종 한 번씩 삶아서 쓰고 있어요. 오늘은 볕이 좋아 수건을 푹푹 삶아서 베란다에 널어두려고 합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프렌즈를 보곤 합니다. 수건 삶다가 넘칠까봐 프렌즈 보면서 지키고 앉아 있어요. 원래는 이맘때쯤 라임이랑 레몬 잔뜩 싸서 청을 만들어 여름 내내 마실 에이드를 위한 준비를 해두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레몬이나 라임 반 개씩 쭉 짜서 꿀이랑 얼음 넣고 탄산수 부어 마십니다. 요즘 영문 레터링 잣을 놓는데 맛들려서 온갖 사물에 술을 넣고 있습니다. 쿠킹을 수놓으려다가 귀찮아서 ING는 빼버렸어요. 햇볕에 잘 말렸습니다.
일정이나 기념일을 고북과 서로 잘 확인하기 위해 매달 말쯤 되면 다음 달 일정을 적어서 벽에 붙여둡니다. 이 날은 아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죠. 이곳에 고민 부부의 6월이 빼곡하게 기록되겠네요. 먼저 블루베리의 근황입니다. 열매 두 개를 주었네요. 한라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천리향 살리기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고 당근도 쑥쑥 자라는 중입니다. 당근 하나 뽑아봤는데 밭을 안 갈았더니 흙이 딱딱해서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렸더라고요. 감자는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에 남은 타일들이 아까워서 이걸로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망했습니다. 실패가 쌓이면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죠? 다음번에는 줄눈을 채우지 않고 실리콘을 쏴보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떠서 보러 갔어요. 줄눈 채운 거 다 깨지더라고요. 보기에는 예쁜데 아깝네요. 안녕하세요. 프렌즈 중독자입니다. 비즈공예에 빠져서 팔찌, 반지 등등 엄청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 거 만들려고요. 반지까지 완성했습니다.
훅보다 더 공들여서 퇴사 후 제가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캐세라세라라는 문구를 에코백에 수놓아보려고요. 힘든 일 신경 쓰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뜻인데 제가 요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캐세라세라, 될 일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만 해야 할 일들은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죠. 에코백 자수는 다음번에 완성된 모습 가지고 올게요. 안 말랐어.